잠시 후 몸을 숨긴 채 수경 씨의 민박집을 주시하는 효정 씨와 이웃들. 아니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면 되지. 아,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? 어이, 증거를 잡아야지. 어, 저기 나온다. 그때 수경 씨가 마당으로 나옵니다. 어? 저거 무전기 아니야? 그러게. 아니 저 남자들은 누구야? 그리고 웬 봉고차 한 대가 수경 씨의 민박집 앞에 멈춰서는데요. 어, 안녕하세요. 그러더니 남성들 여러 명이 우르르 내립니다. 손님이 온 건가?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야? 아니 전화기는 왜 뺐고? 어? 원검사는 왜 한다? 수상한데. 혹시 저게 민박이 아니라 도박장 아니야? 맞네 맞아. 어쩐지 관광객도 별로 없는 시골에 민박집 차릴 때부터 내가 이상하다고 했어. 어머머, 남식 씨 이전에 도박 비스로 5천만 원 날려먹었다면서? 저 여자랑 정분 난 게 아니라 도박이 또 손댔나 보네. 아유. 이걸 가만 안 둬. 그 길로 민박집에 쳐들어가는 효정 씨와 이웃들. 하지만 민박집 앞을 지키고 있는 남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맙니다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비켜봐요. 아이 비켜봐. 들어가게. 아 대체 누구신 들어오세요?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. 가요. 가. 내 남편이요. 저기 있어요. 됐고요. 그만할 때 돌아가세요. 아이 들어가세요. 한참을 실랑이를 하던 중 소란 소리를 듣고 수경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. 어, 그나 했지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 조용한 마을에서 도박장을 운영해? 내 남편 어딨어? 내 남편 어딨냐고? 네가 내 남편 꼬셔내서 도박하게 만들었지?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남식 오빠를 왜 여기 와서 찾냐고요? 됐고 비켜. 수경 씨에게 막말을 내뱉으며 기어이 민박집 안으로 들어가는 효정 씨. 막무가내로 방문을 열어보는데요. 그런데 그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다른 방문을 여는 효정 씨. 하지만 상상했던 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. 당신들 여기 도박하러 왔죠? 네? 저희들은 산악 동호회예요. 놀다가 차고 그거 내일 아침에 저 앞산에 등산 가야 되는데. 이거 어째 잘못 짚은 것 같은데요. 그때 효정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여보? 가서 어디야? 아 배고파 밥 줘. 당신 집이야? 어. 아 빨리 와. 아이고 이런 효정 씨 이런 망신 또 없습니다. 아닌 거 확인했으면 이제 그만 가보세요. 미안해. 몹시도 창피했는지 주행랑을 채는 효정 씨 일행인데요. 사람들이 가자 수경 씨가 어딘가로 무전을 보냅니다. 상황 종료. 상황 종료.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. 아니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? 죄송해요. 계속 그 재밌는 시간을 보내세요.